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하지마 이게. 가을하면 빠질 수 없는 제 최애 팬츠, 데님 팬츠. 클래식하게도 캐주얼하게도 힙하게도 활용 가능한 데님. 물론 저희 콜라보 제품들도 좋았지만 브랜드들에서 나오는 예쁜 데님들 많은 거예요. 예쁜 건 다 모아 모아 와야 이제 행복하거든요. 확실히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 좋은 팬츠길에 다양한 스타일로 모아봤습니다. 자, 그럼 키미픽 데님 팬츠들 보러 가실까요? 후! Stalkers. 첫 번째는 벨리에의 트루 테이퍼드 데님 팬츠입니다. 벨리에에서 새로운 핏감의 데님이 나왔다고 해서 냉큼 가져왔죠. 궁금한 건 못참아. 먼저 로우 인디고는 은은하게 올라온 슬럽감이 고급진 무드를 뿜뿜 해주면서 어느 정도 유연함이 느껴지는 탄탄한 원단감. 가끔 생지데님 입었을 때 빳빳함이 불편해서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요건 그렇진 않습니다. 스모크 인디고는 탄탄하면서 좀 더 부드럽고 유연 야들한 원단감으로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고요. 두 컬러 모두 사계절 내내 활용하시기 좋을 적당한 두께감입니다. 밑단으로 갈수록 점점 통이 좁아지는 테이퍼드 핏감으로 평소 깔끔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어디에나 매치하기 쉬울 스타일이에요. 신발 위로 살짝 곱창지게 나온 기장감도 마음에 들고 클래식하게 입어도 캐주얼하게 입어도 예쁠 느낌? 로우 인디고는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원단감만으로도 포인트가 되어주고 스모크 인디고는 전체적으로 느리끼리 워싱 살짝의 빈티지함도 느껴지면서 허벅지 쪽은 은은하게 워싱으로 포인트 살려줬습니다. 그동안 와이드 팬츠 나에게 안 어울렸다? 이거 추천할게요. 두 컬러 모두 예뻐서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클래식한 느낌으로 담백하게 코디해줘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좀 더 캐주얼 빈티지한 무드에 착장에도 잘 어울려서 데일리로 휘뚤마뚤 해주시기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 다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999 휴머니티의 LV 플리츠 데님 팬츠입니다. 온라인 이미지 보면서 실제 피팅감이 너무 궁금했던 제품이에요. 부드럽고 탄탄한 코튼백, 자카드 데님 원단으로 쌓임 보이는 이 원단감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해서 이것도 좋았습니다. FW 시즌 활용하기 좋게 두께감도 적당했고 실물이 정말 예쁜 데님이었어요. 입어보니 좀 더 만족스러운 팬츠. 무릎 쪽 4개의 핀턱 디테일로 999 휴머니티 특유의 흐르는 하면서도 입체적인 실루엣을 만들어주는데 인터넷으로 보시는 것보다 덜 부담스럽습니다. 루즈한데 원단감이 포인트가 되는 유니크한 팬츠. 은은한 워싱감으로 색감 자체도 부담스럽지 않고요. 너무 밝지 않은 중청의 미디움 블루 그리고 묵직한 네이비 컬러감의 인디고 워머시 두 컬러 모두 예뻤는데 빈티지하면서도 먹먹한 요런 컬러감의 상의류랑 찰떡같이 잘 어울리면서 팬츠로 포인트 살려줄 수도 있고 요즘 핫템인 워크 자켓 활용한 트렌디한 코디도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쿠어의 엠보 워시드 딥 커브드 데님 팬츠입니다. 실루엣 확실히 자기 주장 있는 팬츠. 두 컬러 원단감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먼저 크림 베이지는 매트 탄탄하면서 유연한 원단감이라면 블랙은 매트하면서도 겉면이 살짝 코팅된 느낌으로 좀 더 힘있는 느낌의 원단감이었습니다. 두께감도 블랙이 조금 살짝 더 두꺼웠고요. 전체적으로 루즈하고 곡선지게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무릎 안쪽에 다트 디테일을 넣어 자연스러우면서 입체적으로 떨어지는 핏감이 너무 예쁘더라고. 롱한 기장감으로 발등 위에 이렇게 곱창지게 쌓여주는데 이것도 감성적. 물론 누구나 소화하기 쉬운 스타일은 아니지만 요런 류의 팬츠 좋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앞쪽으로 허벅지 라인에 자연스럽게 주름진 듯 엠보 디테일 들어가죠. 유니크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포인트 챙겨줬고 무릎 뒷면에도 똑같이 들어가죠. 통일감 살려줬습니다. 아이보리에 베이지를 살짝 섞은 듯한 부드러운 크림 베이지와 그리고 심플한 블랙 컬러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담백하면서도 차분하게 가져가준 룩에 팬츠 실루엣만으로 감성 포인트 주는 룩. 이렇게 전체적으로 밝고 화사한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노은의 코듀로이 데님 팬츠입니다. 룩북 보고 예쁘다 했었는데 실물이 더 예쁜 팬츠였어요. 코튼 백, 부드럽고 탄탄한 골지 데님으로 얇은 간격의 세로 골짜임이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어주는 원단감이에요. 요게 핀스트라이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이번 시즌 특히나 트렌디하게 입기 좋을 것 같더라고. 두께감도 FW 시즌 활용하기 좋게 적당한 두께감이었고요. 노은 특유의 여유롭고 루즈한 핏감, 롱한 기장감으로 곡선지게 들어가준 아웃심 라인이 둥그렇고 입체적인 실루엣을 만들어주는데 요 실루엣이 참 예뻐. 허벅지 쪽 워싱과 그 아래로 이어지는 하얗게 물 빠지는 듯한 워싱감까지 노은 확실히 바지 맛집이긴 하죠. 진한 진청 느낌의 블루와 청량하지만 빈티지한 무드를 풍기는 라이트 블루 두 가지 컬러웨이로 담백한 셔츠 가디건 룩에 입어주시면 살짝 핀터레스트 감성? FW 시즌 상큼하게 입어주시기 좋을 것 같고 좀 더 캐주얼한 룩에도 이렇게 포인트 팬츠로 활용해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ockers. 마지막은 파브레가의 더스트 스프레이 워싱 데님 팬츠입니다. 제가 봄에 사서 잘 입고 다녔던 팬츠가 신상 컬러가 나왔다는 거예요. 코튼 백, 매트 탄탄하면서 야들야들하니 제가 딱 좋아하는 원단감. 두께감도 너무 두껍지 않고 적당해서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고요. 루즈하게 일자로 툭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발등 살짝 덮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곱창지는 기장감입니다. 이 데님은 핸드스프레이 가공을 해줘서 자연스러우면서도 뭔가 거친 느낌으로 워싱이 들어가줬는데요. 허벅지 쪽 얇은 간격으로 들어가준 캣워싱, 그 아래로 넓고 은은하게 퍼진 사선 워싱, 무릎 뒷면에도 이런 거친 감성의 캣옷이 확 들어가줘서 뒷모습까지도 예쁘잖아. 뒤태까지 신경 써야 돼. 뒤태 보고 저기요 할 수도 있잖아. 아픈 안 돼도. 총 두 가지 컬러웨이인데 이번 새로 출시된 컬러는 블랙. 물 빠진 흑청 차콜 컬러감이랑 활용하기 쉬울 것 같더라고요. 가을 냄새 물씬 나는 올리브 브라운 이런 컬러 톤들의 룩에 포인트 주셔도 이쁠 것 같고 빈티지한 무드에 캐주얼 룩에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미픽 신상 데님들 우르르 보고 오셨는데요.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마음 이해할 거예요. 바지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생긴다? 그래서 이번에 원단감, 뭐 핏감 등 소장 욕구가 뿜뿜하는 데님 팬츠들이 많았어요. 고르고 골라서 다양한 스타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제품 이벤트 있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10월 달에 만나요. 안녕! 예쁘다! 아니, 원티 통화하면 되게 귀엽던데. 예쁘다.